안녕하세요. 장의모입니다. 인삼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세척 남발삼이라고 해서 작은 사이즈인데요. 싸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. 지금 한 10뿌리 정도 되는데요. 뭐 굵은 걸로 치면 한 2뿌리 정도 양이 됩니다. 먼저 인삼을요. 줄기 나오는 부분 있죠? 요 기두라고 하는 부분. 요 부분을 잘라주겠습니다. 요 부분을 드시면은 또 뭐 어지럽기도 하고 또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니까 또 몸에 안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잘라내고요. 잘라서 다른 재료랑 섞어서 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세척해온 인삼이라서요. 그래서 몇 번 헹구기만 하면 깨끗하게 됩니다. 만약에 흙이 묻어 있는 거라면 솔 같은 걸로 깨끗하게 씻으셔야 됩니다. 다른 재료랑 잘 섞이게 좀 잘게 자르겠습니다. 여기 양파 반 개만 섞어 보겠습니다. 대파 약간만 푸른 부분만 조금 넣을게요. 자, 저는 여기 오늘 버섯을 조금 넣겠습니다. 망가닥 버섯이라는 건데요. 새송이 버섯이든 느타리 버섯이든 무엇이든지 조금 쓰시는 게 좋아요. 팽이 버섯 한 개 정도 이렇게 잘게 썰어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마늘은 굳이 안 넣어도 되겠지만 혹시 인삼의 성분이랑 만나서 혹시 또 몸에 더 좋을지도 모르니까 조금만 넣어 볼게요. 부침가루 쓰시면 되는데요. 저는 밀가루를 이제 쓰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전분입니다. 전분은 좀 바삭거림을 주니까 한 두 스푼 정도 넣어주고요. 소금이나 액젓 같은 걸로 간을 조금 하겠습니다. 물을 조금. 물을 넣으면서요. 반죽의 농도를 보면서 하겠습니다. 조금만 더 넣을게요. 자, 물 종이컵 한 컵 조금 못되게 들어갔습니다. 자, 밀가루는 종이컵 한 컵인데요. 물은 그거보다 조금 덜 들어갔습니다. 한 요 정도? 이렇게. 식용유를 전체 후라이팬을 한번 이렇게 둘러줍니다. 한 3스푼 정도는 처음엔 둘러주셔야 돼요. 조금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요. 자, 반죽을 이렇게 한 스푼씩 떠서 넣어주겠습니다. 자, 불은 지금 약불로 했습니다. 처음에 넣었던 것부터 차례차례 뒤집어 주겠습니다. 양면으로 노릇하게 이제 맛있게 구워주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겉이 약간 바삭바삭하고요.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구워주면 돼요. 그래서 계란이 안 들어가서 잘 안 타거든요. 다 됐습니다. 불 껐습니다. 인삼의 향이 너무 진하지 않고 은은하게 이렇게 구워놓으면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다 됐습니다. 인삼전입니다. 물 조금 타서요. 초간장이나 아니면 이렇게 간장에다가 생수 좀 타시면 이게 좀 슴슴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찍어 드시면 좋습니다. 인삼 향이 은은히 나고요. 아주 진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버섯이랑 섞어서 이렇게 전을 구워 드시는 것도 아주 맛있는 것 같습니다.